오은영 박사님 혹시 아세요? 유명하죠. 예, 그분에 대해서 신점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인지. 미쳐 있어요. 예? 미쳐. 도라이라고? 내가 보기에는 집중력, 관찰력 이게 좀 많이 뛰어나 있는 사람이고, 우리 같은 신기가 많으신 분이에요. 신기가 있다고요? 우리 같은 무당의 직성이 많으신 분이에요. 그렇지 않고 그렇게 관찰력으로 그 모든 게뭐 예를 들어서 뭐 박사 학위를 밟든 뭘 밟든 뭐 공부한 사람은 우리가 많잖아요. 네네. 뭐그 심리학 박사한 사람이 오은영 박사님 한 분만 아니잖아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통찰력이나 눈을 보고 있으면은 신이 가득해요. 신이 가득하다고요? 그래서 이 자기가 이 남들이 보지 못한 통찰력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런 그 내가 보이는 그동안 공부한 거와 심리학 공부한 거와 그리고 또이 다른 분야로 공부한 거와 같이 적합이 돼서 남들하고 좀 틀린 거, 남들하고 모르는 게 내가 나오는 거죠.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 멘토도 멘토지만 우리가 쉽게 해서 그뭐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이거 상담을 하면서 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. 근데 네. 그걸로 자기가 내가 뭔가 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올해 작년에도 이분이 구설이 있었을 거고 올해도 한 구시월 정도 갔을 때 내부 이사님 꼭 찬바람 불때 운이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구시월 정도 가면은 구설이 돌거나 아니면 몸에 조금 건강 이상이 조금 생기거나 한 구시월 정도 되면 올해도 좀 수가 조금 안 좋겠네. 그 달이 조금 나한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구시월 달은 조금 조심하고 나한테 우리가 악달이라는 게 있거든. 네네. 달하고 나한테 꼭 뭔가 재피는 달이 있어요. 그게 나한테 구시월 달 정도 추석 지나고 나서 한 구시월 달인데 올해도 이번 달에도 구시월 달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올해는 되게 뭔가 조금 대이동이 되게 많고요. 한 6, 7월 달까지는 어떤 뭐 돈이면 돈이고 금전이 모든 걸 내가 다질수 있는 그런 능력과 명예와 모든 걸다질수 있지만 9월 달, 10월 달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런 게 조금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올해는 내가 자만심.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자신감이 좀 많아서 모든 걸될수 있잖아요. 나는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사람은 어느 정도 탑이 올라가면 우리가 자만심이라는 게 있거든. 네. 올해는 조금 내가 많이 알아도 내가 고개를 조금 숙여야 되는 행운이 될수 있어요. 그게 나한테.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, 그런 거 있잖아요, 이제. 오은영 박사님이, 만약 우리 엄마였다면, 좀 그런 생각을 그분을 보면 항상 하거든요. 좀 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? 뭐 이런 것들. 대단하신 분 같아요, 근데 그치? 팔자는 못 바꿔요. 그쵸? 암만 대단한 분도 팔자는 못 바꿔요. 아, 그래요? 그렇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. 우리가 저울 봐도 마찬가지예요. 너 인생이 그래. 넌 그렇게 살아왔잖아. 하고 네.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마요. 깜짝 놀랐잖아. 카메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지금. 그렇게 살아왔잖아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개선을 한다고 해서 개선이 다 되진 않아요.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의 팔자라는 게 있거든요. 우리가 뭐 감옥 가고 싶어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칼집 해가지고 내가 살인하고 살인하는 게건 아니잖아요. 부모가 처음부터 너는 살인자가 돼야 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멀쩡한 두 부모 가정에 있어도 살인자가 되는 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. 평범한 집안에서도 그게 뭐냐면 내 사주에 운이가 팔자라는 게 있거든. 근데 입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이런 같은 실력 이런 신의 이런 기운이 많아서 그걸로 이런 보는 거 남들이 캐치 못하는 거를 그 신들 보면 왜 사주랑 틀리듯이 뭔가를 왜 나만이 아는 거를 뽑아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뽑아내는 그런 기운이 되게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시켜 공수라 그러죠.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런 기운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.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시겠죠? 내가 보기에는 3, 4년 정도 운은 좋은데 올좀 9시월에 건강과 구설수 그리고 뭐 변동이 있으시면 이분이 뭐내걸 보진 않겠지만 변동이 있으시면 6, 7월 달까지 변동하는 게 좋고요. 한 9시월부터 내년 한 2, 3월 때까지 하반기에는 뭐 시청률이든 아니면 내가 뭘 했을 때뭐 책을 내든 그런 건 했을 때 크게 변화가 많지 않다라는 않기 때문에 올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행동 조심 아니면 뭘 시작하는 것도 조금 금전의 손재주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. 일단은 엄마 같은 분이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